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런 말씀하시네요. 미국 선물이 올 들어 점점 상승폭을 키우네요.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지수도 힘을 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시아 지수가 강하니까 네. 미국 선물이 힘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고용지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혹시 있는지. 기대감보다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시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주의. 지난달에도 그 큰 숫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그 고용이 크게 감소했잖아요. 네. 거의 한 20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8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발표하는 만큼 시장은 두려움이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실 지난달에 그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지표 중요하긴 하고 맨날 실업청구수당 뭐 이런 거 보는데 항상 그때는 올랐어요. 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뭐 2천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도 올랐었거든요. 네. 아 이게 시장이 이미 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될 숫자가 800만 명이 감소 고용 실직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뭐 천 몇만 명이나 감소됐다. 그러면 시장 예상치를 하향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은 거뜬하게 견조하게 이렇게 나쁜 거 아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말씀이시군요.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 회복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락다운 이후에 뭐 지금 나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 되지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라고 네. 얘기는 할 수는 있겠네요. 자. 고용보고서 관련해서는 뭐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주셨네요. 네. 그 외에 뭐 볼까요 또? 또 경제지표에 말씀을 드리는 김에 네. 경제지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PMI 지표나 네. 그 지지난주에 발표된 IFO 기업환경지수나 그치, 이런 게 시장이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선행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지표나 이런 거는 후행이잖아요. 네. 일주일이 지나도 실업 청구한수는 후행입니다. 네. 앞으로의 기업이 얼마나 어떤 센티멘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소비를 할 수 있을지가 네.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면 그 선행지표인지 아니면 후행지표인지 구분하면서 발표 보시면 그 확연하게 시장의 네. 반응을 달라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원님 예전에 그랬거든요. 원래 좀 경제지표에 반응을 잘 안 했었는데 네. 이 포지수가 나왔을 때였나요? 유럽 네. 그때 이상하게 반응을 하더라. 네. 유럽 증시가 예. 한 2% 강세를 예. 보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자는데 사실 그런 흐름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후행보다 선행에 조금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행지표에 조금 더 지표에 좀 집중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시장에 반영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도 뭐 볼까요? 그래서 다음 주의 분위기가 약간 이번 주와 분위기를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번 네. 주에는 그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시장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네. 살짝 그 상회했었죠. 네. 왜냐면 더 큰 규모의 부양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FOMC도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금리 동결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 정책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ECB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네, 네. 점에서 리스크온 기조가 지속되고 뭐 중간중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에서는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거나 네. 아니면 그 미국의 시위대가 갑자기 더 번지거나 네. 아니면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 코로나 네, 네.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등하거나 지금 네. 살짝 반등하고 있는 게 시위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많이 또 이렇게 네, 모이니까.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거든요. 그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좀 충격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면 리스콘 기조 강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현재 하락, 그러니까 뭐 차익 매물,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다.
라는 부분의 움직임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오늘 뭐 또 저희가 봐야 될 것도 있나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